되게 나쁘지 않은 애착이네요. 아, 되게 묘하게 좋다. 여기가 네 번째 촬영지예요. 네 번째 촬영지고 울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모르고 이제 새로 보신 룸메님도 잘 모르니까 뉴 룸메님 장교 세계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울산에서 고양이 두 마리랑 지금 이제 같이 자취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네네. 그 유튜브 이름이 제구애비거든요. 아 제구애비님? 애비님이라 하셔도 애비는 좀 이상하니까 제구님? 고양이가 두 마리인데 네 누가 제구예요? 이쪽에 지금 이제 아 저 친구가 제구? 얼룩무늬 있는 친구가 제구고 아 이 친구는 여기는 봉구라고 합니다. 아 봉구? 네. 아 제구 봉구? 아 그러면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제일 궁금한 거 왜 울산에 살아요? 아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울산 쪽으로 발령을 또 감사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그러면 대구에서 살다가 이제 울산에 오신 딱 그 케이스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대구 토박이신 거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또 경기도 평택 쪽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말투가 약간 조금 짬뽕입니다. 그럼 이제 울산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울산에 산 지는 이제 한 3년 정도 됐어요. 오. 대구와 울산에 이제 살아보셨을 때 뭐가 다른 점이 혹시 있어요? 뭐 장단점이라든지. 둘 다 강력시인데. 아, 예. 그 운전할 때 울산이 훨씬 편해요. 아, 그래요? 왜요? 제가 듣기로는 울산은 그 계획 도시라고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도시를 형성한 대구나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서 그 점점 이제 도시가 옛날부터 일단 지하철이 없어서 이제 통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구보다는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아 지하철이 없구나. 아 그러면 대중교통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버스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 그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일단은 집값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 여기가 제가 집에 대한 첫 인상이 있잖아요. 네. 단언컨대 처음 보는 집 구조일 거예요. 정말 이게 오피스텔이죠? 맞아요. 복층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복층이면 또 살만할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는 호텔이었는데 이제 호텔에서 오피스텔로 바꾼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또 아니 울산은 제가 또 지표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세인가요? 월세? 매매? 전세. 아예 감이 없어요. 얼마에 얼마예요? 아 처음에 여기가 이제 제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전세로 알고 이제 2억에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4천에 월세 35만원. 4천에 35? 네. 아니 이게 제가 이제 네 번째 촬영인데 아 너무 서울에서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아니 집 컨디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래야지 뭔가 나 너무 꿀했나? 그러니까 이래야지 좀 이제 살만한데 큰 원룸 하나에 복층이 있는? 이런 아 작은 방도 한 게 있어요. 아 방이 또 있어요? 침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억울하네요. 여기는 관리비 같은 게 얼마나 나와요? 10만원 중후반. 엄청 많이 나오네요. 근데 관리비는 좀 비싼데 네. 관리비가 비싼 만큼 좀 관리가 진짜 되게 잘 되는 아 일단은 너무 사친 게 일단 소파도 넓어요. 이거 이따 보면 소파가 이만해. 아 오케이 해서 이제 조금 집을 찍어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 오 현관부터 넓어요. 아 그리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요게 진짜 좋거든요. 오 이거 뭐예요? 이게 그 문 열림 닫힘을 그 인지해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알려줘요. 아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알려줘요. 어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살짝 열면 네 열면은 여기서 이제 핸드폰으로 문이 열렸습니다라고 알림이 뜨고 아 그래요? 네. 오 좋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도둑이나 뭐 이제 그런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한 아니면 외출할 때 제가 문을 제대로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좀 긴가민가 할 때 오 이거 오 그러네요. 네 이게 또 자동문인데 한 번씩 도어락이 잠겨 있으면은 잘 안 닫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열림만 떠 있으면은 네, 이제 안 닫은 거죠. 오 이거는 유플러스에서 나오는 건가요? 네 인터넷 신청하니까. 아, 꼭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거 화장실인 네, 것 같아요. 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어우 좋다. 아우 너무 좋다. 아, 근데 여기는 막 엄청 넓거나 이러진 않은데 샤워 부스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맞아요. 좋은 집인데 그 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까 말씀 작은 방인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복층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 작은 방부터 먼저 찍어볼까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와 방이 아 근데 여기가 뷰가 너무 좋네요. 맞아요. 뷰를 보고 계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 그니까요. 와 여기가 이제 태화강이라고 아~ 그래도 울산을 대표하는 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오케이 리버뷰죠. 리버뷰
리버브인데 45만원. 오케이. 일단은 흔히 볼 수 없는 게 있어서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다면, 아, 네. 아니 보통 금고는 캥기는 게 많잖아요. 왜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이제 막 그 전세 계약서나 아니면 자동차 아~ 이런 계약 매매 계약서를 요런 데다 놔두니까는 제가 어디 놔뒀는지 까먹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되게 중요한 서류들이 이제 다 넣어놓는, 네. 네, 그런 곳이군요. 아 요거는 제가 그 옛날에 쇼미더머니 7 할 때 아~ PPL 보고 샀습니다. 제가 그때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 오케이. 네. 이렇게 있고, 아 그리고 고양이가 오면은 아 잠시 고양이 위주로 가야 되는. 아 네네. 고양이 많이 찍어주세요. 네, 고양이가 봉돌이 있기 때문에. 예, 얘가 봉구? 얘가 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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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구야. 봉구야. 아 이게 복층이 있다는 게 좀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복층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여기는 이제 올라가면 층고가 낮아가지고. 아 진짜 층고가 낮긴. 네. 하네요. 복층이 진짜 넓네요. 맞아요. 아 이게 확실히 평수가 넓으니까. 왜냐면 여기서 이제 주무시는 공간에 그리고 이제 짐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네요. 네, 왼쪽은 이제 창고로 쓰고 있고, 아~ 요 오른쪽에는 제가 전에 자취할 때 쓰던 매트리스 갖다 놓고, 친구들 같은 거 놀러 오면 이제. 아, 친구들 놀러 오면 너 여기 살아. 네네. 아, 그래서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가 사실상 그,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공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가 제일 많은 공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 와. 아, 진짜 개방감이 정말 미쳤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 굳이 나누자면 여기가 주방, 여기가 이제 거실. 맞아요. 공간일 것 같은데. 일단 주방 먼저 조금 찍어보죠. 그 전에 얘 뭐예요? 아, 요거 제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보물 중에 한 개인데. 네. 스피커입니다. 이것도. 아, 이게요? 네. 어, 그러네. 스피커처럼 생겼구나. 이게 제네바 스피커인데. 제네바? 네, 음질이 되게 좋아요. 그 200, 아, 200. 200 초반. 네. 야, 그런데 여기에 두면은, 네. 그 스피커가 여기까지 이제 그 음을 딱 이렇게 쏴주는 그런. 네, 이 스피커가 처음에 광고했던 게 나오면은 이걸 전방향으로 다 틀어준다고. 아~ 소리를 퍼지게 해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촥 이런 느낌이에요. 네. 오. 아, 좋다. 확실히 그 거실이 공간이 굉장히 크니까 이것도 좀 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음악을 어떤 거 한 틀어봤고, 아, 궁금해요. 네. 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 노래가 약간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 근데 나 이거 안 찾으시고 있어요. 제발 딴 거 찾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소리를 키워도 음질이 전혀 깨지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조금 보여주시면. 근데 이게 여기는 이제 그런 층간소음이라든지 그런 거는 괜찮아요? 이게 너무 소리가 조금 컸던 것 같은데. 안 괜찮아요. 그래서 밤늦게 소리 너무 크게 틀면은. 아 그래요? 야, 예전에 한번 그. 아 민원? 네, 민원이 와가지고. 아, 그리고 아유 정수기를 쓰시네요? 아 네, 정수기도 괜찮아요. 이게 얼음이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막 술 같은 거 먹을 때. 네. 얼음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몇 번 정도 쓸 수 있어요? 이 정도 정수기면은? 한... 실질적으로 얼마나 먹지? 근데 항상 먹다 보면 취해가지고 그걸 얼음 이것도. 네. 제구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 고양이가... 소, 예, 소리만 들리면 그 아, 뭐 할기도 하고 가지고 놀아요. 아~ 지금 뒤쪽으로 한번 비춰보시면 제가. 어, 네. 그럼 이렇게 막. 아, 귀여워. 어, 그리고 여기에도 또 공간이 조금 더 있네요. 여기가 제 옷장이에요. 아, 여기가요? 네, 옷장 할 곳이 없어서 요 옷장도 다 제가. 아~ 아, 아니, 그러니까, 아, 구매를 하신 거군요. 네네. 이렇게. 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네. 있는데, 아니, 이 공간은 원래 뭘까요? 모르겠어요. 창고로 썼는지 뭘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오, 되게 좋네요. 오, 진짜 좋다, 여기. 이제 사실상 제일 메인이 되는 공간. 너무 좋다. 목소리가 담길지 모르겠지만, 울려요. 공간이 커서. 창이 크면은 막 덥거나 춥거나 뭐 이렇다는데 어때요? 실제로 살아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아직 여름은 못 맞이했는데. 네네. 겨울에 조금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제 관리비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차가 이렇게 큰 거를 사셨어요? 아, 이건 제가 다음에 이제 이사 갈 때 계속 쓰려고. 아. 이게 소파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그 고양이 반려견 이제 고양이나 개들이 써도 전혀 스크래치가 안 남는 소파라고. 아, 이게요? 네. 그래서 고양이들이 보면은 요런 거 요런 데 보면 자국 있는데 손으로 딱 지워 보면은 뭐 긁히거나 아~ 하는 게 없거든요.
어. 네. 그래서 고양이들이 암만 뛰어다녀도 아직까지 상처한 게 없는. 오, 되게 좋네요. 그런 네. 재질이 있다는 거 자체도 제가 상상을 못 해봤는데. 그리고 안 누울 때는 이걸 또 당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댈 수도 있고요. 아, 그러네. 어, 이거 되게 좋다. 네. 근데 엄청 비쌀 것 같은데요? 120? 아, 120이면, 네. 오, 그래도 그렇게 막 비싸지는 않네요. 저는 진짜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면은 이게 네. 2인용도 있거든요. 네. 추천드립니다. 오, 진짜, 진짜 괜찮네요. 네. 이게 식탁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4인용이 되고. 아! 또 무게가 또 별로 안 무거운데 또 되게 탄탄하거든요. 금액이 되게 쌌어요. 10만 원인가? 오, 어, 이 방을 살 거면 이거 사는 게 낫겠다. 네. 이 방을 살 거면. 어, 좀 본 거야. 안녕. 이 친구는 좀 제가 이때까지 봤던 고양이랑 조금 다르게 생겼네요. 이 얼굴이 또 평면이어가지고. 아, 맞아요. 좀 평면이네 네. 얼굴이. 그 조금 좀 멍청해 보이는데 귀여워요. 아, 이게 제가 너무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 그런 느낌. 맞아요. 뭔가 되게 귀여운 느낌. 순해 보이는 느낌. 맞아요. 네. 자, 조명 켜놓고 하면 야경. 오, 네네네. 아, 이거 그 뷰네. 제가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그 드라마에서 네. 그 빡친 본부장들 아. 회사에서 이런 뷰에서 있잖아요. 아, 너무 부럽다. 아, 나는. 올 시즌 저같이 이제 현타를 좀 맞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 이거 너무 좋았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맛집이 되게 그래도 울산이 아, 그래요? 많은 것 같아요. 체인점뿐만 네. 아니라 오, 그래서 제가 아, 네. 그 이제 자취남 형님 오실 때도 그래도 울산까지 왔는데 맛있는 대로 예약해놨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요새 이제 혼밥이나 혼술처럼 혼자서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졌잖아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청년 구독사라는 그런 또 단어가 아,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혼자서 있는 게 좀 되게 우울할 때도 있고 진짜 그런 게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쵸. 그런 걸 보면서 좀 그래도 이제 그 자취남 유튜브 채널에 구독하시는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또 자취하시는 분들이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그런 날만 있는 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또 지금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늘 하루도 좀 따뜻하게 보내고 내일도 좀 즐겁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녁은 너무나도 맛있는 오마카세에 가서 먹었습니다. 정말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와, 미쳤구나. 정말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클린하고 피한 유튜버 자취남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한테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